제주도민 이효리. 과거였다면 그녀의 옷과 머리 모양. 특별히 꾸며내는 것 같지는 않다. 토크 콘서트처럼 정제된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진지한 자세로 조언하는 모양새도 아니다. 그러나 이효리의 말은 어록이 된다. 물흐르듯 지나가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기억에 남겨진다. 6집 앨범 블랙 발매와 함께 찾아온 이효리는 최근 JTBC의 일요일은 효린의 민박을 비롯해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와 만났다. 과거였다면 그녀의 옷과 머리 모양, 화장 등이 화제였을 것이나 이번엔 다르다. 중심에 선 것은 그녀의 말이다. 이효리의 말들은 어록이라고 불리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어쩌면 평범한 말들. 하지만 이 말들이 어록 반열에 오른 것은 그의 진솔한 삶이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언어는 문자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설득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섹시 여가수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간 이효리였기에 가능한 것만 꿀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에 울림이 있었고, 부족하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부단히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자신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미디어를 통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사는 듯한 이효리의 삶은 20에서 30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제주도 생활은 쉽게 모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요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을 통해 환상 속의 남편처럼 자리 잡은 이상순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현실을 직시하고 환기시킨다. 그렇게 대중의 환상을 깨지만 그것은 감동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가 출연했던 MBC 라디오 스타는 지난 5일 방송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다. 남편은 진짜 좋은 사람, 아니, 나와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 안 벌고 편하면 잘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면 서로에게 말이 예쁘게 나가겠냐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괴감 느끼는 분들에게 그걸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내 결혼식을 스몰 웨딩이라 하는데 저는 초호화 웨딩이었다고 생각해요. 집마당도 넓고 비행기 값도 내주고 숙소도 잡아줬으니까요. 평범한 예식장에서 하는 게 진짜 스몰 웨딩이라 생각해요. 그놈이 그놈이죠. 이걸 모르고 배우자에게 새로운 걸 기대하면 문제가 생겨요. 계속 보고 있으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반짝이지. 나도 오빠가 계속 봐주면 더 반짝인다.